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당을 배신해서 나가서 엉뚱한 짓 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 박자 늦게 얘기 하나 했습니다. 저는 23살에 부천시에 와서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젊습니다.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변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아닌 부천시민의 조그마한 발전이라도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저는 더 힘나게 힘차게 그렇게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냥 오늘 어떤가 하고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큰 움직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후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피력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 우리 딸내미한테도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고마워.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끝까지 분발하라고 힘찬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뭐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저의 정책이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한번 털어놨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발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냥 도와줄게 한마디가 아니라요. 내 휴대폰 꺼내서 전화기 다 빼서 저기 우리 지지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박내경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뭐라도 입소문이라 내줄 사람들 휴대폰 접어서 우리 사무실에도 주시고 직접 전화해서 연락해서 박내경 좀 도와줘라 이놈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나가시는 순간부터 꼭 좀 근데 저희가 당선돼서 아유 뽑아놨더니 별볼 일 없어 이런 말씀 안 듣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부천 시민으로서 제가 16년 동안 그 여기서 뭔가 이뤄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적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으로 당선될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박내경 부천 시의원 후보 개소식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부천 시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박내경 시의원 후보는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지만 부천 원미가 당협 협의에서 지난 1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원미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8년 동안 지내면서 젊은 청춘을 원미갑에서 지냈습니다. 이번 후보 공천에서 정치인 신인으로서는 젊은 나이와 여성이라는 가산점 30%를 받아서 재선 의원과 경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후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당동을 몽땅 들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청자 시어머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뜨거운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보셨죠? 체구는 작지만 정말 많은 이 내빈들이 우리 그 시어머님의 커다란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어머니에게만 박수치면 재미없고 우리 이쁘게 크게 이렇게 멋지게 키워준 친정 부모님도 계십니다. 야무진 광내경 후보를 꼭 당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또 도의원 조금 아까 따끈따끈한 개소식을 2시에 치른 우리 일선거구의 김한영 도의원 후보와 또 광내경 시의원 후보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2시와 4시에 또 개소식을 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2시에는 시의원 안효식 시의원 후보가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4시에는 유지은 후보 개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미을 지역에도 총 6분의 시도의원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짝 보니까 제가 잠깐 부럽네요. 네. 우리 일선거구의 도의원 후보이신 김한영 후보님, 그리고 우리 가선거구인가요? 예, 가선거구 스타트를 끝내요. 우리 광내경 후보님, 이 두 분의 후보를 보니까 저는 괜히 든든합니다.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20대의 예쁜 처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정치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 저도 여기 광내경 후보처럼 시의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15년이 흘러서 2003년도에 부모님께서 입문하시고 15년이 흘러서 결혼도 하시고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의 키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제 성숙한 부천 사람이 된 우리 광내경 후보를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 그것은 지역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광내경 정말 위원이 돼서 통천시가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또한 여러분이 있기에 정말 모든 일이 될 것입니다.